궤도에게 소일이 없다고 하는 그 지금 훈련사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훈련사가 예. 안 돼! 하고 야단을 쳐서 걔가 훈련을 하는 거야. 예. 내 훈련사에게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여기 태릉 훈련소 김독수라는 사람이 훈련을 참잘 시켜. 예. 그래서 내가 재미로 계란말이 줬어, 옛날에. 예. 평생 그게 못 시켜. 예. 너무 악종이라. 예. 걔도 그런 게가 있어. 예. 예를 들어서, 아, 여기 악기다 잡종이네. 여기 기지네 훈련 잘해. 잘합니다. 우리 진돗개는 쥐말 아니면 안 들어요. 설령 여기 밥을 너무 굶으니까 훈련해. 집에 오면 다시 안 합니다. 자, 그래, 사냥에 대해서 아까 하나 얘기하고 싶어. 내가 전방에 갔더니, 쏘이가 나를 따르라! 이걸 봤어, 여기에. 우리 진돗개가 바로 그래. 돼지를 만나면 철이 없이 쫙 빼서 물어버려요. 강성이다, 그죠? 돼지가 이빨로 박으면 바로 창자 나와. 바로 죽어. 이게 진돗개야. 그럼 지 사냥하냐? 못하는 거지. 폼이야. 그냥 성질만 있어. 고양이 물듯이 그랬단 말이야. 그러나, 이, 알겠지만, 쌔바뜨가, 쌔바뜨 오리지널이 돼지한테 돼지 똥 냄새가 나. 알 거야. 떨어. 못 움직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목에 걸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쌔바뜨 오리지널이 하나 없으니까. 일화를 말씀드리면, 이제 가까운 지인께서 80년대에 쇠파트를 수입을 했어요. 수입할 때 당시에 가격이 집을 한 3채값을 주고 수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사냥만 하시던 분이라가지고, 쇠파트가 훈련 계획인 걸 모르고, 수입해가 날아오자마자 산에 가서 돼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쇠파트가 사냥개가 아닌데, 훈련 계획이지. 그 지금으로 치면 집 3채값이면, 뭐 지방이라도 10억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벌벌 네, 떨겠네. 근데 돼지를 보고 도망을 치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지. 총을 쏴 죽여버렸어요. 그건 지 생각이지. 쏴 무식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거지. 자, 그래. 그러면, 오, 쇠빠지처럼 생겼는데, 돼지한테 들어가는데, 10cm에서 1m, 2m에서 짖기만 하고, 사냥을 잘하네? 몰아주고 그러네? 그럼 주인이 쏘네? 그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진도피가 들어가야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뭐 도베르만 같이 보이는 피플처럼 보이는 딱 진돗개가 들어가야 사냥합니다. 나는 이 소리를 강조하고 싶고, 한국 진돗개는. 그러니까 우리 건 사냥개 그러면 혼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제구도 기사했지만 다 혼혈이야. 피플, 기주, 진돗개 다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쇠파트 넣더라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니까 막 몰아가지고 힘이 좋으니까 지칠 줄 모르고 짖는데 자기는 안 물리고 짖는다 얘기야. 아까 하는 노랭이 그놈도 그래. 그럼 뭐 먼저 일을 물어버려. 그럼 지는, 그래가지고 도사한테도 물었다가 막 짖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몸을 날려버려. 그러니까 진돗개는 성질이 급해서 사냥하다 지치면 죽이는 거야. 아니, 작품이란 건 말이요. 지도 잘 채우지, 이뻐가지고 상처나면 안 되거든. 근데 지를 애낄 줄을 몰라, 애들이. 그래서 사냥하면 안 돼. 아까워서 못해. 그러니까, 아, 혼혈을 사냥하는구나. 난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지.